안녕하세요. 재정학 이해연구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걸 느낍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가장 바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해 계획 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지난해에는 못했으니 올해는 금연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뭐 등등등. 이런저런 고민들과 함께 돈 계산도 많이 하게 되죠. 맞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하느라 바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지불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피구세도 세금 중에 하나죠. 세금은 국가가 공공지출에 쓰는 수입원이기 때문에 착실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부 기업과 개인들이 꼼수를 이용해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국내에서 2019년 기준으로 적발된 탈세 건수가 2만 건이 넘고 징수한 금액은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공공의 손해를 끼치는 중범죄이기에 사회적으로 탈세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런 탈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을까요? 최초의 탈세 이론 연구는 1972년 경제학자 마이클 엘링햄과 아그너 샌드모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은 연구를 바탕으로 절대 위험 기피적 성향의 탈세자 분석 모형인 알링햄 샌드모의 탈세 모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학자의 연구를 따라가며 탈세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탈세와 절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탈세는 조세 포탈이 정식 명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반면 절세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 덜 내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절세를 위해 전문 세무사와 변호사를 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탈세와 절세는 불법과 합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되듯 절세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나치게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따로 조세 회피라고 합니다. 적발되면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중 불법행위인 탈세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납부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체납자라고 하는데 이 체납자는 소득의 일부를 누락시켜 신고를 하면 세율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을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누락된 소득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소득세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를 통해 탈세가 적발될 확률과 적발에 따른 벌금률이 원래 내야 되는 세율보다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학자는 먼저 납세자가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의 성향을 가진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체감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수한다는 겁니다. 이 전제하에 세율, 벌금률, 적발 확률 등의 변수를 주게 됩니다. 일단 전제로 둔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 성향의 납세자는 탈세 소득이 클 때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되고 탈세 소득이 적을 때 위험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납세자가 탈세를 할 때 자신이 걸릴지 안 걸릴지 불확실하잖아요. 납세자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세율이 낮으면
순수소득이 크고 탈세시 얻는 이득은 비교적 작을 수밖에 없죠. 이 경우 탈세 전과 후 내는 돈의 변동폭이 작습니다. 반대로 세율이 높으면 순수소득이 적어지고 탈세시에 얻는 이득은 비교적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변동폭이 커져요. 절대 위험 기피 체감자는 이 변동폭이 커지는 위험 부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수소득 자체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서 세율이 높아지면 탈세 시에 큰 변동폭, 위험 부담을 꺼려 함으로 탈세가 줄어든다는 것이 소득 효과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탈세할 때의 불안보다 나에게 생기는 이득을 생각하죠. 그래서 탈세가 늘어난다는 점이 대체 효과의 관점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쉽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로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소득을 기준으로 보느냐, 탈세 전으로 대체되는 이득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이로 인해 세율의 변화는 탈세 수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나머지 변수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적발확률, 벌금률이 올라갈 때 걸리면 이득 보는 게 줄어들죠. 이렇게 순수소득이 줄어드니까 위험부담도 줄어들고 탈세도 줄겠죠. 이게 소득효과의 관점이고요. 반면 단순하게 걸리면 이득이 손해로 대체되면서 손해를 봅니다. 세금 내는 게 낫겠죠. 탈세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대체효과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두 관점 모두 탈세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종합하면 세율의 변동은 탈세 수준과 관계가 좀 모호하고, 적발 확률과 벌금률의 변동은 탈세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불확실한 세율의 변동보다는 적발 확률과 벌금률의 증가가 탈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링햄 샌드모의 탈세 모형에 따르면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 성향의 납세자는 소득이 클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고 소득이 작을수록 위험 부담도 작아집니다. 이 관점에서 순수소득으로 접근하는 게 소득효과, 평범하게 탈세 전후로 대체된 소득을 비교하는 게 대체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율 변동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결과가 상반되므로 탈세 방지 효과를 알 수 없고, 반면 적발 확률과 벌금률의 변동은 소득 효과, 대체 효과의 결과 같고 탈세 방지 효과가 있다. 어렵고 복잡한가요? 그럼 기출 문제를 보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링햄 샌드모의 탈세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 효과는 탈루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세율을 인상해요. 그죠? 그러면 대체 효과는 탈루 소득을 줄이겠습니까? 늘리겠습니까? 세율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유리해지겠죠? 따라서 탈루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탈세 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탈세는 불법, 절세, 조세회피는 합법이었습니다. 3번, 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벌금의 부과가 바람직하다. 왜? 적발을 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행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납세자를 가정한다고 아까 가정해서 말씀드렸고요. 5번, 탈세 행위는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동일 소득과 다른 소득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세금 파트는 자주 등장하는 포인트라 정해봤는데, 오늘 내용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각종 복잡한 수식,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시험 문제는 뭐 어렵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개념을 좀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만 계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까먹기 전에 OX 퀴즈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문제가 나오면 10초 후에 넘어가니까 집중하시고 갑시다! 처음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난 지 벌써 7번째입니다. 원래 영상을 찍으며 재정학이라는 과목, 경제라는 과목을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재미있게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까로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같이 했더라고요. 오늘 배운 탈세나 이전에 배웠던 공유지의 비극, 도덕적 해이는 시장경제에서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피구세나 코우즈의 정리는 그런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여부, 시장에서 해결하느냐, 정부가 개입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국가 차원에서 이 사회의 구조의 불평등 수치를 지니계수로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당들이 과반의 대중을 향해 정책을 내고 지지율을 높여가는 과정, 다수결에서의 중위투표자 정리,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제학이다 보니 이런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과목이고요. 절대로 현실과 먼 이야기가 아니기에 공부하실 때 조금은 현실과의 적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재정학 연구소 7번째 영상까지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재정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조금 가까워지셨습니까? 아직도 좀 막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느 쪽이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흥미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최대한 그 벽이 허물어질 때까지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정학이 연구소 서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